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버플스톰의 커맨드 앤 컨거 3 케인의 분노라고 해서 원작인 타이베리움호의 확장팩으로 나온 게임이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원본 필요하지 않은 스탠드얼론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케인의 분노라는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주로 그 나드의 수장인 케인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고 제가 처음에는 이게 커맨드 앤 컨커 3에서의 케인의 행보를 따라가는 미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잠깐 플레이를 테스트 플레이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이야기부터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캠페인 시작 누르면은 그 커맨드 앤 컨커 2 엔딩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기준해서 액트 1 재통합인가요? 2034년 얼마 안 남았네요. 타이베리움 2차 타이베리움 전쟁 그러니까 커맨드 앤 컨커 2 그 GDI 편 엔딩에서 나오는 케인일 겁니다. 야, 지금 머리 반쪽에 뭐 달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엔 제가 뭐 다쳐갖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커맨드 앤 컨커 2는 제대로 플레이를 안 해봐서 스토리는 잘 모릅니다. 저 이거 보고 파악해야 돼요. 오랜만. 차. They've abandoned us, my child. 그랬다고 하죠. 우린 졌어. 막 2에서도 무슨 배신과 암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대로 된 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GDI에서 사용하는 유닛들이 그래서 난 졌다. 테스터스가 이 시점에선 GDI의 손에 들어가 있었네요. 이 카발이라는 존재가 커맨드 앤 컨커 2에 나오는 나드 AI였는데 그 무슨 떡밥 같은 게 쭉 있었답니다. 근데 그걸 회수를 안 하고 4편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욕을 좀 먹었죠. 케인이 죽은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크나큰 오산이다. 그래서 너랑 내가 있으면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해. 그래서 처음에는 그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선동 같은 거를 하자는 내용이겠죠? 진정하세요. 진정해. Peace. Through. Power. 뽕찬다. 이거지. 그래서 GDI가 하도 블루 존만 챙기고 뭐 옐로우 존이나 레드 쪽엔 신경도 안 쓰니까 그런 거를 분노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우리가 좀 꼬셔갖고 리오면은 브라질인가? 리오데자네이로 줄여서 얘기한 거 아닌가요? 아무튼 오랜만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나요? 이게 확장팩이다 보니까 그래도 뭐가 좀 추가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1, 2, 아니다 하베스터 먼저 만들자. GDI 행정센터를 파괴하고 도시에 폭동을 일으킨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테스터스라는 게 케인이 나드 교단을 건설하게 만든 승천 예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슨 막 그 돌멩이 같은 거거든요. 약간 배구공 크기의 돌멩인데 커맨드 컨커 4편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마 2편에서도 나왔겠죠? 이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그 안에 있는 무슨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해석이 잘 안 돼갖고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GDI도 나드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케인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얘기였습니다. 획기적인 발견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만으로 테스터스의 비밀을 풀어보려는 노력은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케인이 그 정보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나도 정보부가 GDI로부터 얻어낸 데이터다 이거죠. 일단은 우리가 1미션의 목적은 무사히 방송국도 점령을 하라고? 케인은 부활해요. 쫙 뽑아줍시다. 우리 유닛들을
그러면은 GDI 행정부 4개를 부수고 이거를 점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돈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무조건 뽑는 거죠. 그냥 하베스터 나왔냐? 잠깐만, 자막이 안 나와. 잠깐만요. 케인 내 자막이 안 나오는데 설정. 자막. 자막 어딨냐? 자막 없네요. 뭐지? 아, 하베스터만 나왔는데, 오씨 뭐 하자는 거지? 한번 해보자는 건가? 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비록 그 물가복, 나도 물가복이긴 하지만 튀어. 오케이. 오씨 너무 물가복이다잉. 네, 나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 또 이 상성 얘네들 기관총이 보병들한테 잘 통하니까 참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점령하면 된. 점령하고 그 수비를 해야 되나? 그건 모르겠네요. 일단 싸울까요? 네, 뭐가 컨스트럭션이 됐는데 깔아놓고 방어탑을 세워볼까요? 이거는 점령이지. 이거 1번, 그니까 파란색은 점령, 그리고 빨간색, 노란색은 파괴. 요거 준비해놓고 이거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래 12 이런 식으로 이걸 먹고 아마 방어탑을 세울 수 있을까? 먹으라고! 먹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방어탑을 세우고 1, 2, 3. 저거는 세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뭐야? 잠깐만, 왜 자막 안 나오지? 설정. 인게임 자막이 안 나오는데? 뭐야? 나 어떻게? 네, 쭉쭉 뽑읍시다. 쭉쭉. GDI 이 게임에서는 GDI가 안 나옵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GDI를 운용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여기 뭐 있다. 대신에 그 멀티플레이에서는 GDI를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아무래도 확장팩 개념이다 보니까 게임이 좀 그거 위주로 가요. 나드 스토리 위주로 흘러갑니다. 뭐 이거 준비하고 요거 먹을게요. 그러면은 아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게 약간 달라졌네요. 원래는 한 번에 후루룩 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조금 딜레이 생기면서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어요. 12 에너미 유닛 사이트인데요. 아 이런 망했다. 괜찮아요. 우린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 어택 바이크가 걸어오는 속도 봐라 씨. 어택 바이크가 장갑은 물장갑이지만 공격력은 그래도 아 안 돼. 자폭병. 해냈어. 크리에이터 같은 거 없나? 먹을 수 있는 크리에이터. 이거 먹어라. 이거 먹고 이걸로 방어탑 세웁니다. 이거 봐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딜레이가 있죠. 오케이. 그럼 이쪽 방송국에다가 그 선동 메시지 같은 거를 올리고 있어요. 그럼 그게 지금 들립니다. 1탄이니까 그게까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저 뽑고 12 또 하자. 12 두 번째 폭파시키라고. 오케이. 리인포스먼스? 우리 보병 부대. 이것도 25 올라가는데 15 올라가는 걸로 바뀌었네요. 사람 귀찮게 하는구만. 엔지니어 몇 마리 남았니? 두 마리 남았냐? 두 마리 남았네요. 보병선 속도 왜 이런디? 보병 업그레이드 건물 못 짓네요. 1탄이라서. 1탄인 게 벼슬이다. 세바터 딱딱 달려와. 이거 먹자. 맛있게 먹자.
누구지? 내가 누구한테 명령을 내렸지? 들어가. 뿅.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을 모아서 세 번째 방송국을 점령합시다. 그 다음에 포탑 먼저 깔아놓고 달려가는 거 봐. 불쌍해. 야, 그거 그건 부수면 안 된다. 이걸 부숴야지. 아차! 뭐 있다! 아, 나 지금 저거 없나? 방어탑이 없네요? 젠장. 그 뭐야, 저게 없어. 포탑 부수는, 아, 건물 비우는 유닛이 없어. 어쩔 수 없지. 그냥 물량으로 뽑아야죠. 우리 엔지니어들 다 어디 있니? 예스 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오케이. 됐어. 놓고 세버더는 이쪽으로. 방어탑을 못 찍겠네요. 전력이 없다. 놓고 놓고 방어탑 원 투 투 쓰리. 아따 이쁘다. 됐고요. 다음에 이걸 먹읍시다. 이건 뭐야?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나 뭐야 너니? 1111111 계속 올립시다. 계속 올려요. 이거 부셔야 되네요. 근데 그 전에 사일러가 필요하대요. 딱 먹어, 빨리 만들어. 아무거나 막 만들어, 아무거나. 뛰어. 네, 점점 우리 편이 몰려오고 있는 여기 있다. 왜 다 자폭병만 오냐? 자폭에 미친놈들. 그리고 마지막 서브미션 정리하고. 아 잠깐만, 주미션이 노란색인가? 주미션이 노란색인가? 잠깐만요. 주미션이 노란색이니까 초록색 먼저 해결해야겠네요. 여기다가까지 방어탑 세울 필요는 없겠지? 근데 우리 세워터 어디 갔냐? 니들이 제일 짜증나 진짜. 얘네네 그 달리기 갑자기 빨라지는 업그레이드 같은 거 있었던 것도 같은데. 이거 뭐야? 야, 사람 많은 거 봐. 근데 이걸 먹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행정센터 분리해 주는 거. 어쭈구리? 네, 마지막입니다. 이거 부시면은 우리 게임 끝나요. 1탄 끝입니다. 아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너한테서 자꾸 배신자가 나오지. 얘가 지배력이 없어요. 툭하면은 배신자 나오고. 쟤 왜 이렇게 화나는지 모르겠는데. 라디오 방송국 방어해야 되네. 적들 어딘가에서 오는 모양입니다. 먼저 치자. GDI 기지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누구야? 저거 누구야? 아, 저거 아마 나드편 배신자인 것 같아요. 맞네. 자기네들이 나드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쟤네들이 배신자들인 것 같아요. 죽여버립시다. 배신자한테 풀어줄 자비는 없다. 근데 얼마나 지켜야 되는가? 여기 있다. 공격한다. 이거 클록킹 유닛, 이거 클록킹 건물이거든요. 먼저 부숴 줄까요? 공격. 그렇지. 잘했어요. 이거거든. 이때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아이쿠, 안 돼. 이거 폭발하면 지는 건가? 아이쿠, 폭발하면은. 아, 가짜 저거도 있네. 젠장씨. 큰일 났다. 지킬 수가 없다. 이건 뭐야? 여기 못 지켰네요. 어쩔 수 없어. 뭐 대중이 하나만 지키면 되겠죠? 지금 이 교란기가 가짜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본진 부수러 갑시다. 지도상의 모든 발전소의 위치가 드러납니다.
발전소의 위치가 아이고 이쪽으로 오네.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데 그냥 갑니다 우리는. 이건 뭐야? 레코너. 새로운 유닛인 것 같은데 약간 벙커랑 시즈탱크랑 합친 것 같아요. 안에서 누가 쏘는 거 보면. 걱정하지 마시게. 걱정하지 마시게. 죽어라! 삐용! 삐용! 아따, 씨. 타워 봐라. 아니, 이거 잡고, 임마. 잘 싸운다. 잘 싸우죠? 감히 케이니님한테 대든 결과다. 아! 스콜피언 탱크 나왔네? 근데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놔드다. 어휴 징그러워 진짜 징그러워. 뭐 어쩔 수 없어. 발전소의 위치가 일시적으로 드러납니다. 신기한 기술이 생겼네. 네 지쳤어요. 공격을 멈춰달래. 아 그럴 바엔 배신을 하면 안 되지. In the name of King, the one true prophet. I beg you, spare our lives. 5분 전에 했던 말 또 해봐. 그럼 살려줄게. 게임 오버. 우리의 가벼운 승리로. 케인, 나의 최악의 시기. 교단의 내분. 케인의 말을 거짓으로 전하는 자들에 의해 분열되었다. 난 살아남을 것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교주긴 한데 신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 분파 같은 게 생기고 배신자 같은 게 생기고 이러는 거지. 케인이 만약에 진짜 신격화된 존재였다면 그런 느낌이에요. 날 가두고 있는 마스크. 그래서 그 커맨드 앤 컨커 1에서 이렇게 다쳤었나? 커맨드 앤 컨커 1 엔딩 중에 케인이 그 건물 밑에 깔려 죽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2에서 이렇게 부활을 합니다.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카발이라는 AI가 자기가 만든 거였는데 파괴돼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아무튼 이번 미션은 승리를 했고 이런 식으로 우리 놔드가 모든 것을 해결할 때가 얼마... 그렇죠. 이런 식으로 14미션인가 15미션인가 있는데 이걸로 한번 맞땡이 보고 즐겁게 커맨드 앤 컨커 3의 세계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이 하나 올라나? 나오네. The factions in South America follow not out of faith, but out of fear. 그렇게 밀어버렸으니까 당연하지. Fear alone won't be enough to bring the other factions into the fold. 맞는 말 아니에요. Leaders have arisen who command respect. 존경과 충성심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이 블랙핸드를 지휘하는 마르시온. 이 사람을 쳐야 돼. 이런 애들이 문제죠. 이런 애들이 감히 케인님한테 대드는 거죠. He has a gift. 이렇게 보니까 영상 돈이 같아. 그래서 완전히 종교 같은 느낌으로. I bring the promise of peace and the prophecy of the power of Tiberium. His loyalty was unquestioned. And then GBI took it. 의심할 역점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며 왜 배신했어? 아, 나 내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다고. 그래서 이거 커맨드 앤 컨커 2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블랙핸드 애들이 호주로 내려갔다고 하니 호주를 기점으로 대군을 손에 넣었다고 합니다. His time is done. His legacy, a distant memory. 얻어 터져 마땅한 친구네요. Only us. Since I cannot yet reveal myself. 아, 이래서 이 게임이 케인의 분노구나.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Capture him. Persuade him. 저게 회유가 될까요? 설득이 될까?
아이고, 바로 다음 판으로 넘어가네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